펌탑의 아이돌 디펙트. 메아리. 그야 사실이니까. 섬탑의 아픈 손가락. 근데 좀 많이 아픈 손가락. 섬탑의 아픈 손가락. 아, 엑. 이거 사기야. 눌렀는데 안 나갔어. 세력 2 스노우볼 구른다. 이거 번구가 맞을 것 같은데. 호각몸도 탐나네. 아이, 호각몸 못 참아. D 뭔 패러디지? 와우, 다행이다. 암대장 증기장벽 최적화 터보. 수리검 순무 빚어본다. 이거 사일런트 즐거운 시대 아니야? 사일런트 행복시대. 아니? 진짜 사일 행복시대네. 수리검 카지켈리에다가 업무 말아먹으면은 개쩔겠다. 여기서 냉정함을 안 넣을 순 없을 것 같은데. 예, 쉽습니다. 하지만 절에도 곧 망단도 건무도 안 주겠지. 아, 그것이 니오니까. 그것이 니오니까. 눈서 메아리 쓰고 얻어맞고. 내 체력 제때제때 써야 하는 이유. 땡큐. 홀 마치
벨리까지 있어서 장난 아닌데. 에스만 앉아도 되겠다. 근데 결과론이지. 포서지. 커피나 소주나 의 아냐? 소주 먹는 컵. 커피 페널티도 소주 페널티도 너무 감당하기 힘들겠다. 이 디펙트가 무사히 첨탑 등반을 마칠 수 있을까? 이 정도면 잡았다. 아. 실수. 상점을 가서 변화를 만들자고. 헬로월드. 헬로월드. 오, 전등. 예시. 여기에 화염 장벽까지 있어야 된다. 그게 완성이니까. 57 체력인데 엘리트를 못 가는 로봇. 엘리트 가고는 싶은데. 이랬으면 앉았어도 됐겠는데. 아이고, 깜빡했다. 사지로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관련된 게 잘 안 나오네. 개꿀. 아악! 없잖아. 해시계. 잉하하하하하. 메아리 어디? 에유 메아리 어디? 여기. 이 정도는 자가불 있으면 채울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괜히 이상하게 더 처맞지만 않으면 돼. 아니 덱 왜 이렇게 많아졌냐.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 냉뿔. 이거 보스는 잡을 수 있나? 이펙트 약해요. 가 자동인형. 자동인형은 이길 것 같은데. 등폭. 등폭은 가지가 뽑아주니까 상관없어. 안 넣어도 돼. 포션 여기서 먹어야겠다. 옥수보다 얘네가 더 빡셀 것 같은데.
플랫4 유전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게 훨씬 많이 있었으면. 서버나 합하기 이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근데 메아리랑 가지빨로 어차피 얘는 잡을 것 같은데. 얘를 못 잡진 않을 것 같다. 세타 할 만한데. 얘는 잡은 것 같고. 유성 타격. 인공을 아직 두 개밖에 못 가냐. 어봉. 오도 아직 덜 익었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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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 여기서 해시계는 못 낫겠다. 메아리 하위모 다 괜찮다.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뭔데. 왕관 너무 싫어. 저게 유물 상자야 쓰레기통이야. 진짜 천천히 등반하겠는데. 수면 최적화 이펙트. 이렇게 들이면 템포 빠른 애한테 반갈죽 당하는 거 아닌가? 메아리 쓰고 쓴다는 게 고작 타격이야. 충격적. 킹 선가 슬기. 합하기 어디 가냐?
뭐지? 이게 디펙트 평균인가? 또아리 이게 캐릭이냐? 뭐야 이거? 게임 이상하잖아. 버그인가봐. 뭔데 이게? 어둠이 며칠 동안 잡는데 몇 방 며칠이야 이거? 돈은 허락하였으나 상점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어? 이게 되기냐? 아니요. 이럴 리가. 아이 개답답하네. 꿈이 턱 막히네. 내일도야 끝나겠는데. 가지야. 데드 브런치. 아니 뭔 게임이야 이게? 사실 점탑은 슈센크고 디펙트는 수페락으로 탈옥을 시도 중입니다. 슈센크 탈출은 왜? 제목이 스포일러일까? 으악! 다시 탈출 못할 줄 알았는데. 쇼생크 탈출 못함. 쇼생크 리뎀션. 프리즌 브레이크. 이게 덱이냐? 이건 덱이 아니야. 어떡하지?
자, 뭐 가지가 그렇다고 봐야 쇼생크는 탈출한 거 같은 거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 브루스 윌리스가 전륜발이인 거 맞지요? 어, 보당했다. 전륜발이가 범인인 줄 몰랐는데. 쇼생크. 얼른바리가 범인. 경경 스포 예수색 부활하. 그것도 스포 맞긴 하네.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으니까. 유서 깊은 스포일러네. 아, 내일 읽을라 그랬는데 스포 다 당했네. 그럼 제목을 슈생크를 탈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할까요? 괜찮네. 쇼생크에 탈출할 수 있을 뻔한 건에 대하여. 이거 못 잡을 때 한 시간씩 걸리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아이브. 괜히 일반 몹 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삼턱에 덤둠이 과도자 엘리트 갑시다. 어디서든 쓰레기 같은 가드만 골라서 나온 걸까? 여기까지 숨 잡은 것 같은데. 오씨. 이 정도면 잡았지. 이 디펙트 강할지도. 서지 있었는데 제가 인공물 뺐어. 인공물이 있었는데요. 이펙트는 인공물이니까 인공물 항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없어짐? 결함 때문에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어. 안력 2. 아, 늦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약한데 이 또 있을까? 정신이 멍해진다. 숟가락 살인마도 이거보다 세겠다. 혹시 하스스톤의 유서 깊은 벽대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유서 깊은 벽대. 벽대기 유서가 깊으면 많게 마냐? 잉크병. 만겜인가? 맞아. 마이크로소프트가 갓겜으로 만들어줄거야. 액방 믿어. 액박은 현실의 최고의 게임기다. 마소만세. 서지 편향이다. 이오스 3.0.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사를 건드려서 잘될 거였으면 이미 스타필드와 엘더스크롤 6가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맞는 말 같네요. 그건 그래.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아이 이거 3막까지 이렇게 한다 쳐도 액트 뽑으면은 그냥 죽을 거란 걸 알고 있는데. 보누데카도 못 잡지 않을까? 보누데카는 잘 모르겠네. 근데 잡을지도? 창방이 예발 것 같은데? 달팽이랑 같이 살겠는데? 아 진짜 이렇게 답답한 덱 처음 하는 것 같아. 사실 블리자드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꿈속의 네오 미친 과학자 같은 겁니다. 사실 실시간으로 조져지고 있는데 사실 조종하는 미친 과학자가 있다는 희망 고문이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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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티에서 똑같은 거 세 번 하면 달라지는 문장들이 있네. 와 진짜 언제 잡냐. 와 진짜 몰아버리겠네. 이 상황을 타개할 카드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하나밖에 없다. 네가 선택한 왕관이다. 악으로 땅으로 어쩌고 저쩌고. 악강 어쩌고 저쩌고. 왕관을 먹지 말았어야 했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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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맛 딱방어. 진짜 개답답한 대기네. 미칠 것 같아요. 40분? 40분밖에 안 돼서? 1시간 30분 동안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속도. 스택 관리는 그래도 하고 갑시다. 사실 답답한 건 상관없는데 엑스포를 못 깰 것 같은 게, 어차피 죽을 거라면 왜 등반을 하고 있는 걸까? 지워지지 않는 의문. 징징징징. 캐시.
증폭 헬로 월드. 헬로 월드 버프 이름 안녕하세요. 잡은 것 같은데 도드데카. 야, 너 저기 누구냐? 옆집 빨간애한테 힘 좀 빌려달라고. 템포가 그게 뭔? 몸통으로라도 갖다 놨던지. 몸박이 있으면 다 부술 수 있겠다. 왜 몸통 박치기는 카드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걸까? 포켓몬에서는 그냥 갖고 있던데. 눈보라 떴다. 아, 이게 딜이지. 준대쌤 시원하다. 사이다. 사이다를 위한 고구마. 행꽃 보호합시다. 아, 딜 좀 넣어놓을걸. 2스택, 9스택, 달팽이, 가비. 메아리는 써야 될 거고. 작은 까까가 큰 까까보다 더 세다. 메아리 미안해. 많이 쓸 수 있네. 이제 안 미안해. 사실 안 미안해. 예상했던 대로 액트 3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창방 심장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란 사실을 우린 알고 있다. 아스포 슬레이드 바이 컬업스 하트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짜잔하면 이길 수도 있어. 그런데 짜잔. 가즈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폭풍에서 나온 아니 폭풍에서는 안 나오지.
나카야, 네가 졌잖아. 나가. 서순했다. 이게 그 박살마 벌떼댁인가? 벌떼. 17턴이야. 전류 타격 나와서 그래도 혹시 원하게 딜하네. 6, 7, 8. 오, 이런. 1, 2, 3, 4, 5, 6. 대망의 액트 4. 미션이 종기면 다른 보스 가림. 어쩔 수 없음. 돌리 방열판 돌리 메아리? 돌아리 돌아이 왜 깜짝이야 씨. 익살이 난 줄. 이게 어떻게든 되겠지. 으악!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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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오, 예, 신난다. 즐겁다. 그 뒤에는 나름 잘 막네. 설마 멸이 빠지는 거 아니겠지? 실망. 이제 창방은 잡은 것 같고 심장은 뭘로? 모든 스택을 총동원해서 가자.
알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최후의 결전이다. 아 근데 도저히 해시계는 못하겠다. 그냥 향로만 맞춰서 가자. 행꽃, 병, 향로 요거 세 개만. 천체의 정렬. 이게 3턴이고 이게 6턴이니까 둘 다는 못 맞추겠네. 다음 이번 턴에 잡아야 되는데. 하짐석, 아이 미친 하짐석 장난치나. 꺼져. 어 창공이다. 백상? 깨시는 꼭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백상이냐 요정이냐. 요정이 더 회복량 많을 것 같은데. 꺼지든 거 매우 좋다. 흥분열까지. 이야 개 좋은데. 다음 턴에 향로고. 되나? 아 창공의 메아리 못 들어갔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방열판도 쓸걸. 못 썼을까봐 하나 더 챙겨주네. 거의 깬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 해치워나 해서 맞는 거임. 하하, 애들 심장 제어접세 호기심만 있으면 그냥 디펙트 머가리 부수는데 고동이니 천하무적이니 쓸데없는 거구만 고집하더니 쌌다. 그러게요. 백군열이 큰 거 해줘야 된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왔다. 이겼다.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근데 어차피 향로라서 이겼네. 너무 허접이죠. 어 저팩. 야 이게 이기네.
역시 디넘강. 최근 했던 게임 중에 제일 길게 했다 진짜.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 3334 이펙트와 거래를 해주시미. 굿. 정령의 똥 먹으면 3333.